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3회 민주주의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구로구가 제109회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민주주의 구로를 재조명해보는 제3회 구로 마을 민주주의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역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주민들을 찾아왔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3회 민주주의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로 마을 민주주의 축제는 사전 예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위로와 응원이 담긴 공연이 펼쳐져 참석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릴레이 낭독 등 특색 있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지며 구로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구로의 민주주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민주주의 특별기획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24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추세영입니다. 구로구가 제109회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데요. 행사는 6월 30일까지 구로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홈 화면에서 걷기 메뉴 클릭 후 걷기 시작을 누르시며 진행됩니다. 걷기 완주자 중 안양천에서 찍은 사진을 우수 포토상 게시판에 완주 결과와 함께 게시하시면 완주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과 우수 포토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구로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로구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뷰티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두 달여간 열리는데요. 수업은 피부국가 자격증 속성 단기 과정과 피부 실무 과정 및 뷰티 강사 과정 등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구민은 7월 4일까지 서울 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일자리 지원과 02-860-20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접수 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809-28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학습지원센터 대학 진학상담 안내입니다. 이번 상담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 N수생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대학별 고사 수준 등을 고려해 일반 전형 등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상담이 이어집니다. 신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대면 또는 화상 상담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02-860-3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